먼저 겸손히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미움과 욕심과 거짓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비난했습니다. 강한 자 앞에는 바르지 못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가진 힘을 사용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였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장미들을 가진 디올라야, 너와 함께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도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다 자란 디모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했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행동해서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디모데를 기뻐하시며 훌륭한 일꾼으로 사용하셨답니다. 자기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친구의 이름은 고아라. 선생님 이름은 정아라.
있어요. 그죠?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무척 사랑했던 곳이 있었어요. 디모데가 사랑했던 곳. 어? 사랑했던 곳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자, 우리 하이디랑 태연이 시작!
하니까 우리나라라고 하잖아. 미국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살면서 이곳을 우리나라라고 말을 해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서우가 정말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자, 성경에는 아니지만 한번 사연자님 따라해 주세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각 나라마다 그 국민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법. 어? 법을 지킨다. 우리 친구들 혹시 법을 지킨다.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사장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면서 거의 50년을 살면서 지켜야 할 법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너무너무 많아서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친구들 법을 지킨다는 거는 우리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면 엄마가 신호등에 쌩 하고 지나가요? 아니요. 신호등이 빡빡빡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되죠?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빨간불이 쫙 켜졌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와! 아빠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아빠 차. 지금 차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빨간불이 착! 어? 불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맞아, 맞아. 안 지나가야 돼. 멈춰야 돼. 그치요? 네. 어, 그래서? 그런데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어나요. 쌩!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큰일 나요. 그치요? 그래서, 어머, 도로 교통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으면 된다고 배웠나요? 안 된다고 배웠나요? 옳지! 맞았어요. 안 돼요. 그러면 또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내 사랑하는 친구를 떼으라고 그랬어요. 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를 알려주고 다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처럼 옳고 그른 것을 정해주고 또한 다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기준이라고 해요. 기준. 너무 어렵다, 우리 친구들. 그치요? 근데 조금 더 잘하면서 아마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거예요. 자,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성경 말씀을 선생님하고 한 번 더 따라서 할 거예요. 천천히 해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게 돼요. 자,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을 따라 살고 싶어도 성경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시간에 함께 나와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또는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말씀이 성경의 기준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한 친구들은 그 말씀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어떡하면 좋아. 알려드려야 되는데. 가르쳐줘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의 말씀드리는 이 시간에 길을 정글 세우고 듣는다면 정말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어요. 자, 아직은 한글을 잘 모르는 나이예요. 아는 친구도 있지만 잘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야 할까? 아라가 읽을 거야? 오, 아라야. 우리 아라에게 성경 말씀을 누가 읽어줘야 할까? 그래서 이 다음에 커서는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도 성경을 읽을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또한 성경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우리 모두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아멘. 자, 소름이 이거를 그냥 가지고 들어가면 되지. 그쵸?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 성경 말씀에 주인공이 있었어. 주인공. 자, 이름은 누구누구누구대 세 글자야. 자, 오늘의 주인공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소담이. 나오세요.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주인공.
바람으로 짜잔! 띠! 그리고 그림이 완성되도록 알맞은 퍼즐을 찾아볼 거야. 짠! 자, 여기 뭐냐면 디모데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아까 세 글자, 오늘의 주인공 누가 나왔어요? 옳지, 디모데가 열심히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대요. 자, 친구들, 저 위에 있는 사람이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1번이다.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 2번이다. 우와! 옳지! 2번이 손이 맞네? 그래도 3번도 가보자. 아니에요!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해요! 어? 어? 옳지! 우리 친구들이 손을 들었어. 2번이 제일 맞나봐요. 우리 한번 2번이 정답인지 공개해볼까요? 하나, 둘, 셋! 우와! 맞았어요. 디모데가 짠! 하고 나타났어요. 자, 디모데처럼 말씀인 성경. 성경이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기준 삼아 잘 따라가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그리고 다음 꼭꼭 숨어라. 이건 우리 예배인데 함께 해봐요. 알겠죠? 다 같이. 어제는 우리 친구들 혹시 영상으로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여기 거의 다 있었어요. 우리가 퀴즈에 파티버랑 함께 했는데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우리가 밖에서 교회 앞에 즐겁게 우리 한번 신나게 함께하는 날이 빨리왔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주시도록 기도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방송 보는 거야?